치료비까지 많이 나왔다면 오늘 이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알지 알지 의사고. 알면 지원받는 의료사회복지 한대응 유지연 이은지입니다. 네, 지난번 1편 의료사회복지 상담 안내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아, 저 어떻게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치료비 지원 제도 두 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제도는 지원 기준에만 해당이 된다면 꼭 삼성서울병원 환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 도대체 어떤 제도인가요? 첫 번째는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급한 어떤 질병이라든지 이런 걸로 입원이나 수술 치료를 받으신 경우에 국가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뇌졸중이나 뭐 심근경색 아니면 골절 이런 걸로 갑작스럽게 치료를 받게 되신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는 대상이 되시고요. 척추협착증이라든지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상기 증상이 악화돼서 수술이 꼭 필요했다, 수술이 급하게 필요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의사소견으로 증명이 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셔야 되는데요. 첫째, 등본상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4인 가족일 경우 400만 원 수준입니다. 두 번째, 재산 기준입니다. 대도시의 경우에는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약 1억 5,200만 원, 농어촌의 경우에는 1억 3천만 원 이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조건은 최근 6개월 이내에 나의 금융재산의 평균 잔액이 600만 원 이하셔야 됩니다. 아, 마지막 600만 원이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데요. 만약에 600만 원을 좀 넘거나 600만 이하라도 6개월 동안 목돈이 오고 가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 안타깝지만 기준을 크게 초과하시는 정도라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600만 원을 약간 상회하시는 정도라면 생활준비금 차감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고요. 목돈이 오갔던 내역은 소명자료를 제출해서 감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서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미리 지원 가능 여부를 시군구청과 상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신청 가능 여부가 확인되면 준비하셔야 될 서류가 있는데요. 병원에서는 진단서, 입원 확인서, 중간 진료비 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되고요. 개별적으로는 6개월 동안 통장의 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내역,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같은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환자와 가족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을 하셔야 돼서요. 시군구청에서 양식을 받아서 작성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러한 과정에서 너무 좀 어려움이 따르신다면 병원에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퇴원 전에 신청을 하시고 지원 결정 통보를 받으셔야 됩니다. 퇴원 당일에 오시거나 전날 임박해서 오신다면은 신청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꼭 긴급 상황이 발생한 직후 입원하시자마자 신청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 참 듣고 보니까 미리 신청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군요. 지금까지 긴급 의료비 지원 제도에서 잘 들어보았는데요. 다음 제도는 어떤 게 있나요? 네, 두 번째 제도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재난이요? 재난이라면 뭐 태풍, 호우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받는 지원인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의료비가 과도하게 지출이 돼서 재난 수준으로 그 부담이 과도할 때 신청을 하는 제도고요. 본인 부담비의 일부를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180일 이내 발생한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또 지원 제외 항목을 뺀 의료비의 절반 수준을 연 3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신청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구의 소득 기준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건강보험료로 평가를 하고 기준 중위소득 100%에 맞는 건강보험료 이내 대상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혹 100%를 초과하시더라도 200% 이하에 충족되시면 개별 심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 재산이 과세 표준액으로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평가되고 공시가의 60에서 70% 수준을 반영하여 계산된다고 하니 생각보다는 기준이 높죠? 네, 마지막으로는 의료비 부담 수준에 따른 기준입니다. 소득 구간별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시에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시에 또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20% 초과 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이거 너무 기준이 많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 먼저 공단에 전화를 하셔서요. 내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 또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의료비 기준이 얼마인지를 문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대상자 여부를 모의로 계산을 해볼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럼 이제 신청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류를 준비하셔서 접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병원에서 진단서, 입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그 다음에 세부 내역서 이렇게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 개별적으로는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도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를 많이 어려워하시는 서류 중에 하나인데요. 민간보험 가입 내역과 그걸로 인해서 보상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그거와 관련된 서류가 필요하십니다. 이거는 한국신용정보원이나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쪽에서 발급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직접 기관을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이제 핸드폰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렇게 준비한 서류는 꼭 퇴원 18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 쪽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과 긴급 의료비 지원 제도 둘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둘 다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먼저 긴급 지원을 받으신 후에도 의료비 부담이 계속된다면 이후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청해 보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요즘 민간보험도 많으신데 그런 분들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진단 직후에 고액의 진단금을 받으셨거나 실손보험이 있으신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어렵습니다. 다만 진단금을 받은 지 6개월 이상이 지났고 또 실손보험 면책기간 동안에 받은 치료인계 입증이 된다면 지원 가능하십니다. 정말 잘 알아야지 지원받을 수 있군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까지 긴급 의료비 지원 제도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국가에서 대표적인 의료비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 말고도 비영리 기관이나 병원 사회복지팀에서 환자분들을 도와주는 치료비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여러분 걱정 마시고 병원의 사회복지팀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경제적 어려움이 치료에 장애가 되지 않은 그날까지 삼성서울병원 사회공헌팀에서는 환자분들이 알기 쉬운 의료사회복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알지 알지 의사복.